장하솔 씨의 그대에게라는 영상을 많이 찾아봐요. 오늘 이 노래로 나 그대를 위로하려 하. 밤하늘이 정말 파랗고 그리고 거기서 들려오던 풀벌레 소리 그리고 강하솔 씨의 기타 소리와 목소리 이것들이 더해져서 그때 정말 그냥 보는 동안도 정말 황홀했고 그리고 그 영상을 지금도 보면서도 굉장히 많이 위안을 받고요. 아, 그건 프렐류드의 메리고라운드 오브 라이프라는 곡을 가끔씩 찾아 들어요. 저는 이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그 곡을 커버한 버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떤 가슴에 울림을 준 게 프렐류드의 곡이었어요. 그리고 원곡보다도 오히려 프렐류드의 버전을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. 이제 키라라 씨 음악 중에서 샘플링 같은 걸로 키라라는 예쁘고 강합니다 라는 그 메시지가 항상 주문처럼 반복이 될 때가 있는데 키라라는 예쁘고 강합니다.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아무리 우울하고 처져 있고 힘들고 제가 아무도 아닌 것 같아도 힘이 나요. 그게 키라라 씨의 음악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자이언티를 추천하고 싶은데요. 자이언티의 무대 같은 경우는 보면은 너무 즐겁습니다. 왜냐면 아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번 더 비트는구나, 이런 식으로 좀 더 호흡을 달리하는구나 이런 거 보면서 원곡하고 비교해서 들으면 지치고 힘들 때 자이언티의 영상을 보면서 좀 웃으면서 볼 수 있는 내 안으로 침잠하고 싶을 때 이장혁의 영상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이장혁 씨의 목소리는 정말 콕콕 찌르죠. 내가 알던 영들은 나도 날개를 잡고 어떤 고통이나 아픔을 견디는 방법은 그걸 정면으로 맞서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이장혁 씨의 음악은 고통과 맞서고 그 안으로 더 들어가는 음악이라고 생각해요. 게이트 플라워즈의 예비역입니다. 요새 코로나로 좀 지치고 힘들고 좀 다운되는데 박근홍 씨의 그 처절하게 울부짖는 듯한 그 야생 들짐승 같은 그 포효를 듣다 보면은 정말 아 힘을 내야지, 힘을 내서 이렇게 포효하고 나도 다시 살아나야지, 야생성을 회복해야지 하는 에너지와 힘을 얻습니다. 제이 클래프의 지구 멸망 한 시간 전이라는 노래 영상이 있어요. 피하기 위한 실천은 없이 물고 있어 담배 한 가비 왜 아무것도 챙기지 말지 아끼는 건 다 폐기 제목처럼 비관적이고 좀 우울하고 절망적인 그런 분위기의 노래인데 저는 역설적으로 힘들 때 그 음악을 들으면 굉장히 큰 힘을 받아요. 저는 김윤아 씨의 고잉홈 영상을 보면서 많이 위로를 받는데요. 너에겐 자격이 있으니까 이제 짐을 벗고 행복해지길. 저는 이 온스테이지 라이브 버전을 더 좋아합니다. 왜 내가 이 버전을 더 좋아할까 보니까 라이브에서는 뮤지션의 표정도 보이고요. 노래를 부르는 눈빛도 보이고요. 그 음악에 몰입해 있는 여러 가지 디테일들을 더 지켜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그 음악에 더 깊게 몰입하게 되는 것 같고 버둥이라는 싱어송라이터인데요. 포크 여성 포크 뮤지션인데 죽은 나를 기릴 준비 아직 이르지 않을까 영상에 나온 그날 그때의 분위기가 정말로 너무 마음에 와닿고 가슴에 와닿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런 노래들이 필요할 때 포크 잔잔한 포크 음악이 필요할 때 꼭 그 친구의 라이브 영상 온스테이지 라이브 영상을 듣습니다. 밴드 중에서 더 폴스라는 밴드가 있어요. 모던 락 밴드인데 곡 자체도 어떤 뭐 강한 훅을 갖고 있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분위기로 승부를 하고 그렇지만 그 안에 굉장히 치밀한 그런 음악적인 내공을 갖고 있는 팀인데 그 팀의 영상을 좀 보고 있으면 또는 듣고만 있어도 조용히 좀 자기 안을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온스테이지 콘텐츠인 것 같아요. 정말 약간 이렇게 울컥했던 거는 김광진 씨의 편지.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
이제 나는 돌아서겠어. 그 더 클래식의 박영준 씨가 피아노 한 대를 치시고 김광진 씨가 노래를 한 건데,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가 더 잘 들리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서 노래에서 그 느껴지는 그 감정이 확 증폭이 되면서 되게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. 네. 지금처럼 꾸준히 좋은 숨은 음악을 많이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,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들, 다양한 장르를 소개하고 인지도나 어떤 그 아티스트의 상업적인 성과와 상관없이 오로지 좋은 음악을 선보인다라는 그 정신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. 온스테이지는 슬로건처럼 숨은 음악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계속 남아있는다면, 온스테이지가 소개하는 뮤지션은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, 해외에 한국 뮤지션들을 소개하는 무대를 같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. 아티스트의 개성을 좀 살리는 방향으로 좀 더 나아갔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고요. 뮤지션들의 음악, 원초적인 매력을 어떻게 하면 더 생생하게 날 것 그대로 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또 그걸 실현하는 그런 온스테이지가 됐으면 합니다. 아, 그렇다면 한국의 대중음악은 또 뭐가 있지? 이런 관심을 좀 확장하시는 분들에게 우리는 이런 음악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접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10년 전 온스테이지랑 지금의 온스테이지는 가치와 역할이, 책임까지 되게 커졌거든요. 지금처럼 꾸준히 좋은 영상을 소개하는 역할도 소중하지만 변화된 상황에서 좀 더 큰 역할? 약간 책임 같은 거거든요. 그거를 온스테이지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.